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임직식 거하게도록 하겠는데요. 이게 줌으로 하게 돼요. 그리고 지금 다 준비가 되어져 있고 원래는 박준걸 장로님이 질문을 하시고 그래야 되는데 이번에 박준걸 장로님이 임직 대상자세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제가 다 진행을 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줌으로 하는 거지만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같이 흘러가기를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피택 장로님, 집사님 소개합니다. 여기 박준걸 교우가 장로로 김성봉, 박문주, 송경덕, 심성애, 임미영, 정진아, 최희영, 홍성수, 황정윤 교우가 피택되었기 때문에 온 교우들 앞에 소개를 합니다. 이들은 각각 공동의회 선출과 당회의 결정으로 피택된 분들이기 때문에 임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임직식이 있을까 싶은데 지금 그분들은 다 줌으로 들어와 계시고요. 제 얼굴도 그분들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박준걸 장로님, 교우들이 제가 다 들으니까요. 그냥 큰 소리로 말씀해 주세요. 가나안 장로교회 교인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박준걸 교우를 선택하여 장로로 세우신 것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나안 장로교회 교인 여러분들은 홀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이들을 격려하고 이들의 결정을 존중하며 이들이 여러분들을 인도할 때에 순종하기로 동의하십니까? 예, 네, 감사합니다. 박준걸 장로님, 네, 감사합니다. 장로님께 여쭙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신앙과 행위에 대해서 하나도 틀리지 않은 유일한 법칙임을 믿으세요? 장로님은 장로교회의 정치와 권면과 징계, 또한 우리의 예배 모범을 이것이 옳다라고 믿으십니까? 장로님은 장로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장로의 직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힘써 행하기를 서약하십니까? 네, 장로님 감사합니다. 장로님은 주님의 백성을 돌보고 하나 더 있습니다. 예배와 양육과 봉사의 헌신함으로 교회의 모범이 되어지고 또 장로님께서 목회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공의를 나타내시도록 힘쓰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박준걸 장로님께 감사를 표합니다. 교육부가 이 어려운 와중에 잘 돌아가도록 온 힘을 다해 주셨습니다. 매달 두 번씩 줌 미팅 운영하셨고요. EM 교육자들의 고백이 교회가 단 한 번도 본인들이 원하는 것들을 안 해준 것이 없노라고 고백할 정도로 교육부가 제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장로님이 교육부를 위해서 그리고 당에 서기로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커피 브레이크를 통해서 젊은 집사님들 양육에 최선을 다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피택 집사님들 얼굴이 나오는데요. 너무 반갑습니다. 교우들에게 먼저 여쭙습니다. 가나안 장로교회 교인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김성봉 방문주, 송경덕 심성애, 임미영 정진아, 최희영, 홍성수 황정윤 교우를 여러분들의 집사로 세우신 것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가나안 장로교회 교인 여러분들은 홀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이분들을 격려하고 이분들의 결정을 존중하며 이분들이 여러분들을 인도할 때에 순종하기로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손을 들어주시고요. 손을 들어주세요. 오른손. 그럼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약과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신앙과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의 결점이 없는 유일한 법칙으로 믿고 따르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장로교회는 장로교회의 정치와 권면과 징계, 조례와 예배 모범이 있는데 그것을 따라가시겠습니까? 네. 가나안 교회의 집사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이 집사의 직을 힘써 봉사하시기로 서약하십니까? 장로와 집사가 좀 다른데요. 집사는 철저하게 봉사하는 직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 드릴게요. 집사는 사랑의 정신을 가르치고 그 사랑의 관심이 교회에서 일어나게 만들며 교우들을 인도하여 친구가 없고 궁핍한 사람들을 돕고 돌보며 집사의 사랑에서 사역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공의를 나타내는 그런 충성된 일꾼의 직분을 감당하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박준걸 장로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로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김성봉 집사님, 박문주, 송경덕, 심성애, 임미영, 정진아, 최희영, 홍성수, 황정윤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비록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이 그 자리에 있으므로 그 가정들이 복되고 주변이 행복하여지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주변이 모두 행복하여지는 놀라운 은혜가 흘러가기를 기도합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